넘겨보고, 두 번째 날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파키스탄 연합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연합회의 본부 건물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사무실 돼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 직원 체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파키스탄 2억 2천만의 영혼 구원이 연합회에 있는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달려 있다. 정말 우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막중한 것이 연합회의 모든 부장님들과 목사님들이라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런 하나의 교회적인 사건이 있는 말씀들을 건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지난해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그대의 하늘 기록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에게 호소한다. 그대의 마음이 나누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주님께 바쳐라. 다가오는 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애의 역사를 이루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실하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지난해의 기록은 어땠는지, 올해의 새로운 기록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우리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아침 성령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역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그 인근에 한 30분 떨어진 곳에 모장교회라는 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서 기다리는 이제 성도님들, 거기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좀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건강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2kg 인생과 4kg의 인생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동행하는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고 예배를 마치고도 거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건강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안식일 아침에 이 연합회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연합회 설교 예배 말씀에 제가 이 믿음의 관제탑 컨트롤 타워 인 페이스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항공기는 이착륙을 할때이 컨트롤 타워, 아마 관제탑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관제탑의 지시를 받을 때 노련한 기장이든 초보 기장이든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주 대형 참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관제탑의 지시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관제탑인 것입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외방 선교든지 본국 선교든지 선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깨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접근하면 그것은 바로 성공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 경험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교회진암회 파키스탄 소식에 제가 봉사한 활동 내용들이 소개되었더라고요. 1월
제가 10일에 가서 27일에 한국에 왔지만 이 어린 선교사 교육은 16일부터 19일까지 파키스탄 36대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5명에게 어린 선교 훈련을 진행했고 또 통기생 요법과 이론 전수 200여 명의 환자 치료 어려 선교 실습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봉사활동하는 사진들을 보면은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틀림없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천건 성경번역 운동을 통해서 1,700건을 기증하는 헌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성경번역 운동을 통해서 파키스탄에만 7,000건의 성경이 헌납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성경번역 운동을 이 파키스탄 36대학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연합해서 하게 되었고요. 이 성경번역 운동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함께 참석했던 대원들이 이 성경매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하나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모국어로 된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의 영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이 2013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성경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곳에 가보면 성경이 없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손에 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정말 그런 하나의 일들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파키스탄 연합회의 이 성경 번역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침례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성경 보내는 세라머니를 통해서 우르두 성경 1,000권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1,000권만 우선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박스를 제가 보는 순간에 너무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이 인쇄되어서 이 파키스탄에 이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의 전량들이 대한민국 성서공회에서 성경이 인쇄되고 있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손에 손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면주 연합회장님이 우리도 성경 천권 헌납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돈을 좀 아끼면 이 그들에게 성경 한 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운동은 사실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이고 저 혼자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 명예 선교사패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 조그만 도움을 주었는데 정말 이 선교사로서 계속 활동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작은 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건 성경번역 운동 헌납 기념사진을 그날 찍게 되었고요. 2020년에 도전 성경 골든벨을 하게 된 그때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을 보내고 그 나라의 성경이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벨 바이블 퀴즈를 지난번에 하면서 1등은 노트북, 뭐 2등은 아이패드, 3등은 자전거 이렇게 파키스탄 대학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골든벨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게다 예선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참석한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한 가운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자, 이게 이제 최종 결성의 순간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Who would be the winner? I will call for
Are you ready, Mr. Elisar? 너는 왜 세게 좀 안 들었어? I give you 5 seconds to change. 아까 봤어, 5 seconds change 걸리 길이. 5 seconds change 걸리 길이. I give you 5 seconds to change. 5 seconds change 걸리 길이. 5, 4, 3, 2, 1. 니가 이런 하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한마디로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등상 최고급 노트북을 기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2023년 3월 달에 우리가 이 파키스탄 36대학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성경 퀴즈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불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이 포스터입니다. 이 일에는 이 청근 성경 번역 운동에서 후원을 해서 이 일들이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불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이 파키스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방글라데시로 잠시 가보면은 이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연합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컨퍼런스입니다. 바이블 컨퍼런스. 이 운동의 이 사진들을 좀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지난 안식일에 35명이 침례를 받고 성경을 기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엄격한 말씀이 불타는 시험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방글라데시 북쪽 모노사파리 학교 성경대회에 이 단체가 참석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봐준 사진을 보면 이번 주 어제부터 방글라데시 남대의 성경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진인데 현재 550명이 참석해서 문화의 밤, 성경 골든벨, 설교대회, 청소년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사랑을 심어주는 꿈나무 키우는 선교사업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근 성경번역 운동에 후원하신 이 자금을 통해서 올해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3,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말씀으로 불타는 것들을 각 대회별로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게 입장하는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이제 사진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때 모여 있고 이 사진만 제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대회 참석하는 이 어린이들이 정말 이들이 3박 4일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한 번도 이런 청소년 대회를 하지 못했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천국 복음이 속히 전해지는 이 운동에 정말 함께 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하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운동이 정말 지속적으로 그러나 많은 물가가 올라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번역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늘어나야 되지만 지속적인 하나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파키스탄으로 왔어요. 제가 이 라호르에서 카라치까지 1300km 되는 곳에 카라치에 있는 곳을 갔습니다. 이 카라치 국제공항인데요. 이 카라치 재림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라치 재림병원은 1947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건립되었고 그 당시 파키스탄에 있는 수도 카라치에서 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도시는 인구 2,40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라홀에서 1,300km 이 재림병원이 행정관이고요. 카라치 행정관에 이제 이분이 병원장이십니다. 병원장이신데 병원이 얼마나 낙후된지 이게 응급실의 모습이고
1947년 이후로 그 당시에 아마 최고로 좋은 병은 하나밖에 없었다는데 지금은 여러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 있고 이 재림병원은 낙후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응급실 들어가는 입구, 이제 응급실 모습들입니다. 이 접수하는 코너고 또 이것이 약국, 약국에 이제 네. 이 약국에서 특별히 카라치 병원만이 제조하는 이 안티프라민, 한국으로 말하면 안티프라민을 제조해서 이제 파는 일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이 약국의 모습들입니다. 예, 클리닉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입구고 이게 예, 현관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초음파실 검사 장비들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이런 하나의 낙후된 장비로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거의 환자들이 없어요. 예, 건물이 뭐 정말 낡아가지고 아주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지 아니하면 정말 새로 환자들이 올수 없는 그런 하나의 실정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가슴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이저, 엑스레이 검사실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 장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을 갔더니 물리치료실 장비 이게 뭐 수파수 제조기 아주 골동품들이 아주 들어져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스팀 치료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근력 운동 도구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참, 이 병원을 둘러보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재림교회가 이곳에 새로운 하나의 선교의 센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술실인데요. 수술실은 크게 아주 3개 이상에 있었습니다. 아주 대형 이런 안에 룸들에 이제 수술실 장비들이 있었지만, 병원은 텅텅 비어 있고 환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하나의 수술실 장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 천장은 막 덕지덕지 뭔가 꼭 오리온물이 내려 떨어지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시설 관리가 안 되고 건물 관리가 되지 않고 장비는 노화된 정말 아주 오래된 것들 때문에 새로운 환자들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분만실을 가본데요. 산부인과 분만실을 갔는데 이 분만실의 이 장비들도 아주 이 바닥이 녹이 나는 이런 상태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좀 가슴이 아프고 제가 이 벽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골동품 수도꼭지가 그대로 달려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또 여기 저 병실에 한번 이제 방문을 갔는데 이 환자분이 아주 6개월간 어깨통증으로 팔이 안 올라가는 것을 간단한 수진요법으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진치료법을 우리 성도들이 공부한다면 정말 간단한 치료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영혼구원 매체가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6개월간 어깨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그 순간에 되는 그런 하나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는 입원실을 가서 기도를 드려주고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이 카라치 정말 이 낙후된 카라치 재림병이 살리는 것이 파키스탄 연합회장님의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꿈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재림교회에 있는 이 카라치 재림병원이 새롭게 정말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날 이제 병원을 돌아보고 그 다음날 병원의 요청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의료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한 남성분의 많은 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지젖을 시술해주는 이렇게 제거해서 깨끗하게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시술도 했고 이런 모습들을 제거하는 일정을 하루 종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저희는 다시 이 라오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간증을 마치면서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언제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언제나 큰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구원하는 모든 사람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비친 빛과 밝게 된 진리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인하여 세상에 대하여 빛진 자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야말로 강팍한 세상이고 세상에 주님 오신다는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온갖 뉴스 매체에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 필생의 사업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가 생각합니다. 이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이 동행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구원하는 모든 사람의 필생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영혼은 영혼과 연결되고 연약하고 유한한 자는 거룩하고 무한하신 분과 연결되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 교정은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한, 연약하기 거지 없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매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으로? 선교사로 태어난다. 오늘도 우리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선교사라는 사명,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선교사는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정말 외국에 가보면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요. 제가 카라치 병원을 다녀온 이후에 정말 절제있게 아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설사가 나는 겁니다. 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설사가 나서 막 밤새 화장실을 들어가 했고 그 다음날 먼 선교지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설사가 멈추지 아니하면 내일 선교지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모든 설사가 멈추고 다시 또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험들을 이번 파키스탄 선교지를 갔을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 정말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서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Recording stopped. 기도하겠습니다. 네.